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갓청아, 퀸청아, 빛청아. 노래 잘 불러, 춤도 잘 춰, 비주얼 완벽해. 심지어 마음도 예뻐가지고 미담이, 이야, 정말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분이죠. 만나면 해피니스. 오늘은 믿고 듣고 믿고 보는 가수 청아씨와 함께 할게요. 웬일 영스위트 2부 시작했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이죠. 청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저희가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카메라 보고도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 별화랑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아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스페셜 DJ 했을 맞아요. 때 청아씨한테 게스트로 나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느낌이 되게 달라요. 왜 익숙한가 했어요. 그저. 아니 오늘 또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제가 이제 완전 네. DJ가 되고서 네, 네. 또 나오시니까 뭔가 느낌이 새로우면서 진짜, 최고 더 잘해야겠다. 아. 어? 막 느낌이 되게 이상하면서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뭐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빠르구나 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2018년도였으니까 네, 맞아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청아씨가 반갑기도 하지만 오늘 정말 제가 큰 감동도 받고 네. 제 감동은 제가 받았는데 아유, 제가 받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6시죠 네. 청아씨 신곡이 나왔어요. 바쁜 와중에 봐주셨다고 제가 뭐가 바빠요. 신곡이 나왔는데 영수를 바로 찾아주셨어요 또. 아우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금 촬영 끝나고 귀신처럼 왔는데 무슨 귀신이에요. 아유, 너무 예쁘구만. 예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 너무 예뻐요. 지금 아유. 너무 예쁘고 일단 제목이 Killing Me입니다. 네. 제목부터 강렬한 느낌이 듭니다. 그 네. 티저 사진부터도 강렬했고요.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곡은 안 강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이지 리스닝 곡이라서 네. 네. 이미지랑 뮤비 티저 뮤비 그 티저까지도 되게 강렬하긴 네.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첫 번째 티저는 좀 아니었고 네. 두 번째 티저는 또 강렬하고 맞아요, 했었었는데 맞아요. 어떤 곡인지 한번 네, Killing Me는요. 이제 뭔가 소개글에는 이제 코로나로 지쳐버렸던 저의 마음들을 풀어가다가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 스스로를 조금 많이 가두었던 거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받고 이제 쓴 곡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저 뮤비랑 이제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했는데 코러스 그 라인이 킬링 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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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어떡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청아씨 하면 또 퍼포먼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이번 노래에도 그 포인트 안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정말 직관적이에요. 이번에도 라티카 언니들이랑 함께 했는데 네. 조금 보여드릴까요? 네네네네. 네. 너무 감사드리죠? 되게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목을 킬링 네. 미 킬링 미 킬링 미 하고 킬링 이렇게 감싸주시면 네. 돼요. 킬링 미 킬링 미 킬링 미 하고 떨어지죠. 좋아요. 네네네. 많은 분이 좀 따라할 수 있게 네,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쉬워요. 이 부분만 쉽다는 거 이 부분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앞머리가 조금 아파요 이 안무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벌써부터 또 이번 활동이 기대가 되는 게 약 9개월 만에 컴백이시잖아요. 네, 많은 맞아요. 팬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우리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TMI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즌 그리팅도 찍고요. 봤잖아요. 네. 한복을 엄청 입고 핫했어요. 좀 단아한 척 좀 했습니다. 단아한 척 단아했어요. 단아했는데 힙했어. 힙한 부분도 있어요. 엄청 단아하면서 네. 힙한데 또 여성스럽고 또 약간 신세대 느낌이 좀 나면서 칭찬 감옥. 이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게 엄청 커뮤니티 핫했어요. 진짜요? 네. 인기글로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감사하다. 많은 커뮤니티에. 네. 그리고 이제 킬링미도 준비하면서 사실 5집, 미니 5집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킬링미는 너무 이거는 이건 뭔가 따로 스페셜하게 내고 싶다. 노래가 뭔가, 너무 좋아요. 네, 뭔가 케렌시아 이후로 다시 뭔가 시작하는 느낌을 이 아이로 시작하면 너무 좋겠다. 해가지고 좀 안 해본 것들 많이 해보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뭐 뮤비에 춤이 없는 게 좀 처음이기도 하고 예. 제가 이거를 지금 라디오 시작 전에 얘기했었는데 청아씨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요 발연기예요. 청아씨 연기를 너무 잘해서 청아씨 연기 해보세요.
정신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로컬촌으로 청아씨 연기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편집의 기술이 그게 참 좋아요. 편집을 자르고 자르고 잘라도 못 쓰는 게 진짜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만큼 해서 이만큼 나왔다는 아이고, 거는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계속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면서 봤었어요. 미비를. 진짜요? 네. 감사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시즌 그리팅을 얘기해서 또 네. 얘기를 하는 건데 화보 그거 찍을 때 시즌 그리팅 찍을 때 어떠셨어요? 약간 한복을 또 예쁘게 입고 찍으셔가지고 네. 느낌이 또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복을 입고 언젠간 무대나 뭐 이런 컨셉을 해가지고 이제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시즌 그리팅으로 먼저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착수도 찍으면서 즉흥적으로 막 늘어나고 그래서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별아랑이 너무 너무 즐겁지만 나오고 나니까 더 기쁜. 네. 팬분들 별하랑님들 분들도 네. 좋아하지만 이제 많은 이제 다른 분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놀랐죠 뭐. 감사해요. 네. 그래도 우리 청아 씨를 환영하는 문자들이 되게 많이 와 있습니다. 네. 6139님 햄찌 둘의 만남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아 별명이 또 햄찌. 네. 네. 아 또 이렇게 햄찌 둘이 또 만났습니다. 아 좋아요. 또 문지연님께서 네 문지연님께서 헉 청아님 오시니까 디즈니랑 지브리 주인공들이 만난 것 같아요. 엘사랑 하울 너무 좋다 유유. 제가 하울이거든요. 아~ 네, 하울이어가지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때 민망하긴 한데 감사합니다. 둘의 케미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베인지님이 청아언니 컴백날 첫 스케줄이 완전 영스라니 완벽한 저녁이에요. 아,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영광이에요. 저에게도 진짜. 완벽한 저녁이고 완벽한 시작이에요. 거기까지. 너무 감사해요. 제가 더욱더 완벽한 아니에요. 제 저녁을 완벽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감옥이 확실하다. 감사해요. 청아씨. 제가 감사하죠. 정지원님께서 네. 와 청아다 오늘 앨범 나온 거 잘 들었어요. 노래 듣자마자 다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그 보고 있었어요. 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 러브 게임 박세훈 언니 네. 러브 게임에서 다 청아 신곡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다들 그러니까요. 근데 나온 지가 6시밖에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다들 청아 신곡 너무 좋지 않아? 이러면서 막 다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저 요즘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러면 눈물 나요. 아 울 땐 울어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칭찬 어떡해. 듣는 건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니까 칭찬 듣는 건 다 들어야 되고 진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정말. 그리고 또 김여미님께서 킬링 미 기대했던 만큼 너무 좋아요. 계속 듣고 있어요. 프로듀서에 청아 이름이 있더라고요. 가장 신경 많이 쓴 타이틀곡이라는데 어떻게 도전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킬링 미 곡 작업 중에 있었던 TMI가 있을까요? 가장 여러 번 녹음했던 파트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너무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프로듀서 제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맞아요. 제가 그동안 타이틀곡보다 제가 참여한 게 가장 많은 하나하나 같이 다 참여한 네. 타이틀곡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다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하게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거워요. 쓸데없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앨범이 쓸데없이 크게 앨범을 나왔어. 앨범을 주셨는데 아니 좀 말씀해 주시면 있어봐요. 네. 좀 무거워요. 그래서 무거워네요. 맞아요. 조금 싱글인데 쓸데없이 저는 또 좋아요. 그만큼 우리 청아 씨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앨범이다라는 뜻인 거죠. 작업 중에 TMI가 그냥 굉장히 뭔가 제가 이번에 활동을 음방을 못해요. 안 해요. 네, 합니다. 근데 너무 그거에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그 TMI 때문에 그만큼 퍼포먼스 비디오를 지금 열심히 찍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찍고 싶구나.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여러 번 녹음했던 파트는 그냥 그 아무래도 사비 부분이 될 것 같아요. 킬링이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황홀했구나 듣는데 생각보다 높고 그런 것보다 그게 엄청 맛있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성으로 넘어가면서 킬링이 숨소리가 섞였는데 아이고. 그거를 딱 알맞게 적당하게 맛있게 황홀하게 불러놔주셨어. 약간 디저트 느낌. 너무 감사해요. 뭔가 그게 좀 이렇게 제가 가성을 잘못하면 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너무 같아요. 너무 부드러운 약간 치즈케이크, 약간 티라미수 먹으면 입에서 녹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으로 아유,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또 그 부분이 죽는 부분이 있어요. 아예 목소리만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예. 이문진님께서 아, 청아 언니가 이번 노래에서 가장 좋았던 가사 알려주세요. 어, 사실 다 너무 좋은데, 아, 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다 너무 좋지만, Miss the future so bad, I wish that we can go back 이라는 에, 게 맨 3절에 들어가는데, 약간 프레이즈가 안 맞기는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이 시국이라서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냥 빨리 마냥, 아유 빨리 그냥 마스크 벗는 그 미래로 그쵸? 가버렸으면 좋겠고 뭔가 근데 또 과거가 그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좀 이제 좀 안 맞지만 네. 네, 담은 그런 네. 가사인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청아 씨의 신곡이죠, Killing Me. 노래 듣는 동안 청아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목격담도 환영합니다. 선물 푸짐하게 나눠드릴게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란 무료입니다. 그럼 청아 씨의 Killing Me 들어볼까요? It's killing me, killing me, 기나긴 더 느린 내일이 끝없이 미쳐가지 청아 씨의 Killing Me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청아 씨는 노래 나올 때마다 새롭고 좋은데 저는 진짜 이번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새롭게 나와서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떻게 새롭게 나오지? 약간 기대도 되지만 그걸 너무 뛰어넘는 것 같아요. 청아 씨. 근데 이게 또 청아 씨니까 또 가능한 것 같고. 아유,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 정말. 메이크업도 그렇고 이번에 비주얼도 그렇고 뮤비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그냥 모든 게 다 너무 완벽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옥이야. 감옥이 진짜 감옥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네,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못했던 걸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저희 앞으로 또 도착한 영스 가족분들의 문자가 또 많이 와 있거든요. 네. 이석호님께서 왜 이렇게 크크크크 많아? 청아를 생생 칭찬 칭찬통에 가두는 완디 칭찬이 끊이질 않네요. 이게 칭찬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었던 말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서진님. 네, 박서진님께서 뮤직비디오 공개 후 몇 번을 돌려본 건지 너무 좋아서 눈물 날 것 같아요. 신나는 비트인데 노랫말과 쓸쓸한 청아님 연기.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되네요. 몰입 감사해요. 네. 정말 무한 반복할 수밖에. 킬링미 빨리 무대로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기를 계속 몰입하게 돼서 약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다고? 이게 끝났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특히 약간 번진 메이크업해서 그 탑을 입었던 그때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 연기가 더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 약간... 연기 씬이 좀 더 많은데 좋았어요. 몰입이 감사... 완전 되더라고요. 최소연님, 청아언니 코로나 전 팬사인 때 광팬인 남사친 따라갔다가 제가 더 팬돼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예쁘고 상냥하고 팬들 향한 마음이 뚝뚝 떨어져서 그 이후로 청아언니 노래는 다 저장해서 듣고 있어요. 이번 노래도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시면 또 보실 수 있지만 이런 문자를 읽으면서 또 계속 하트를 계속 보내주고 표현을 팬분들을 향해서 계속 우리 별아랑 분들을 위해서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베인지님께서 네, 두 분의 투샷을 보니까 예전 연말 무대 같이 꾸미셨던 거 생각나요. 담아서 혹시 기억하실까요? 와우. 기억나요. 한 줄로 서가지고 네. 두 줄 서가지고 한 명씩 나오고. 네 맞아요. 언니랑 기억할 게 참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그때 막 테니스 스커트 입고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연습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우리 또 연말 무대가 또 다가오는데 기억납니다. 감사합니다. 추억을 또 이렇게 꺼내 끄집어주셔가지고 오늘 또 새로운 추억 만들어 가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또 문자가 와 있는데요. 웬디 투집이라고. 청아와 웬디는 둘 다 다른 매력을 가진 가수잖아요. 콜라보할 수 있다면 어떤 곡이 어울릴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청아 씨 목소리가 엄청 약간 가녀리면서 예뻐요.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목소리가 예뻐요.
예쁜 목소리 낼 수 있지만 좀 무거운 목소리 낼 수 있어서 성향이 좋으셔서 그 제가 약간 무거운 걸 좀 받쳐가면서 약간 청아 씨 예쁜 목소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할 수 그 어떤 곡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곡이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선배님 다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유독 잘할 수 있는 파트를 골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여자 노래인데도 약간 듀엣처럼 남녀 듀엣곡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걸 여자 둘이서 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야 너무 기회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듣고 계신 많은 작곡가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우리 회사 A&R 팀분들도 듣고 계시다면은 올려주세요. 네. 감사하죠. 또 청아 CH님께서 네 퇴근 후 스트레스를 킬링할 야식 메뉴 추천해주세요. 하트. 혹시 좋아하시는 야식 메뉴 있으세요? 이거 그냥 완전 그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나? 그 브랜드 이름 말고 아 네네네네 그 뭐, 돼요 아 그래요? 제가 요즘 호랑이 치킨에 빠져있어가지고 타이거 치킨에 네 타이거 예. 네 그걸 되게 먹을까 지금 저도 고민 중이거든요. 치킨 좋아하시는구나. 네 다 좋아해요. 맛있어요? 네 오늘 갑자기 생각나더라고. 맛있어요. 그래요? 타이거 치킨 언제 한번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네, 저 들어보기만 했었고 네. 한번 저도 야식으로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네 언젠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청아 CH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만나봤고 저희는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3부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으로 청아씨의 바이스컬 드릴게요. 웬디의 Young Street. 웬디의 Young Street 3부가 시작됐습니다. 만나면 해피니 우리 예쁜 청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가 또 와 있어요. 장세현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아쉬워 벌써 9시. 어떻게 벌써 9시네. 와 민망해. 청아 씨도 얼굴 빨개지는 건 뭐예요?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문지연님께서 네. 오늘 너무 재밌다. 뭔가 와르르 몰아치는 느낌이라 시간 순삭.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빨리 가요. 그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네. 힐링이에요. 얘기 나누면 광고 들어야 되고 얘기 나누면 노래 들어야 되고. 그니까요. 벌써 지금 3부에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희연님께서 웃음이 끊이지 않네요. 두 언니들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행복해요. 저도 지금 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청아 씨.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청아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3부에서는 우리 청아의 팬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TMI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청아의 모든 것을 알려줘.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럼 청아 씨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을 재빨리 외쳐주시면 네. 되는데요. 엉망진창일 것 같다. 괜찮아요. 이유는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 주세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힘들어요. 집순이 만렙인 청아. 스케줄 없는 날 집에서 내가 많이 하는 건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강아지 똥 치우기. 하나에 꽂히면 쭉 그것만 파고드는 편이라는 청아. 요즘 내가 꽂혀있는 건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안무영상 보기. 귀신, 괴담, 공포물 관련해서는 겁이 없다는 청아. 하지만 띠리링만큼은 너무 무섭다. 어떤 거? 하나, 둘, 셋. 개구리. 여러 드라마 OST에 참여했던 청아. OST 퀸 청아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호텔 델루나. 표정 연기는 타고난 거라는 청아. 또 자화자찬을 해보면 난 띠리링도 타고난 것 같다. 없어도 무조건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끈기? D, 최강찬민, 예성, 자이언티, 마미손, 폴킴, 크리스토퍼 등등 국내를 넘어 해외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가수와 콜라보를 한 청아. 또 내가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가수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언니! 오늘 나의 TMI는 띠리링이다. 하나, 둘, 셋. 언니랑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하다.
네, 질문 10가지였고 아,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들이 아, 뒤에 나와버렸네요. 네. 네. 그러면 벌써 그 끝에 질문들 보고 싶지만 먼저 처음부터 가보도록 네. 할게요. 밖에 나가서 노는 게 힘들어요. 우리 집순이 맞네, 청아 씨. 저 많이 봤어요. 그 예능에 나와서도 우리 집 네. 완전 집순이시더라고요. 아, 네. 스케줄 없는 날 집에서 내가 많이 하는 건 띠리링이다라고 했는데 강아지. 네. 강아지 배변 치우기. 죄송해요. 너무 덩이라고 해가지고. 덩 치우기라고. 덩치우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덩이라기보다는 덩은 맨날 치우기는 하지만 네. 뭔가 이렇게 관리. 아가들 관리를 많이 한다. 네. 네. 그중에서도 왜 덩이 생각이 났는지 야, 모르겠어요. 그쵸. 사실이니까. 네, 사실이긴 한데 바로바로 치울 수 있으니까. 그쵸. 바로바로 네. 치워야 되고. 네. 네. 맞아요. 우리 김관우님께서 쓸데없이 웅장한 부분에 그렇지 않은 문답. 웅장합니다. 네. 치울 때 웅장하거든요. 에이, 굉장히 많은 장비가 필요해요. 그쵸. 장갑과 딱 해야 돼. 비닐 딱 해가지고 네. 치워야 됩니다. 또 하나에 꽂히면 쭉 그것만 파고드는 편이라는 청아. 요즘 내가 꽂혀있는 건 안무 영상 보기. 네. 2번. 필름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활동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퍼포먼스 영상을 좀 새롭게 어떻게 찍어보고 싶었는데 아. 거의 다 즉흥으로 이제 진행이 그쵸. 오늘도 됐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생각하다가 네. 예, 그게 바로 생각이 났어요. 아 안무 영상. 예, 근데 오늘 끝을 보고 왔습니다. 아, 잘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아 씨가 찍는 건 뭐 뭔데? 아유 아니요. 다 끝이종이에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신괴담 공포물 관련해서는 겁이 없으시다고요. 네, 와. 맞아요. 하지만 띠리링만큼은 너무 무섭다. 네. 개구리. 개구리. 아, 이게 약간 그 펄쩍펄쩍 뛰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벌레도 그렇고 네. 특히 개구리가 좀 그 중에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좀 무서워요. 어느 방향에 튈지 모르니까. 걷잡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네. 그 니글니글한 그 느낌이 그 촉감이 약간 네, 좀 무서워요. 저는. 아. 약간 미꾸라지처럼 그런 촉감 약간 저도 싫습니다. 또 여러 드라마 OST에 참여를 하셨죠. 에이. OST 퀸 청아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는 호텔 델루나라고. 네. 아. 또 제가 한 것 중 하나 아 저는 제 OST 중에서 네. 말씀해 주신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더 정말 솔직하게는 완전 옛날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그중에서 어떤 거? 또 너무 옛날이라고 괜찮아요 옛날 없어요 막 뉴아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뉴아트 너무 좋았죠 옛날 아닙니다 막 히트 이런 거 있잖아요 구현정 선배님 나오시고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요새 다 옛날 드라마 다 정주행해요 아 옛날 드라마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옛날만의 그 설렘이 있죠 또 아, 혹시 둘 다 SBS께 아니면 어떡하지? 아, 괜찮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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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옛날 드라마들은 다 봐도 네. 요새 다 정주행하세요. 맞아요. 옛날 추억도 맞아요. 다시 돌이켜볼 수 있고 옛날 거 진짜 많이 좋아하고 에. 요즘에 보는 거 있어요. 뭐야? 아 요것도 SBS 게 아닌데 이게 누가 해피니스 아 해피니스 아, 보고 있습니다. 아, 그 드라마는 다 한 번 빠지면 네, 그 다시 봐도 재밌는 게 또 드라마니까 네. 아, 또 청아 씨가 또 OST에 나온 거 OST를 들어봤었던 적이 많은데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간연인 그 목소리가 예뻐가지고 또 표정력이 타고난 거란 청아 자화자찬을 해보자면 아니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뭐 아니에요. 또 끈기라고 끈기도 맞지만 되게 많잖아요. 뭐 표정이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도 많고 노래 뭐 많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번 앨범에 네. 제가 회의를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와, 생각보다 내가 끈기가 있구나. 아. 아니, 또 잘 버티는구나. 본인 앨범이니까 그만큼 네. 정성과 그런 게 들어가야죠. 맞아요. 근데 와 이런 뒤에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이만큼 수고를 해주시는구나를 그쵸. 직관적으로 처음 느껴가지고 와 진짜 너무 감사하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었어요. 그걸 또 알아주니까 또 우리 네. 청아 씨가 그동안에는 아. 이만큼까지 몰라줘서 미안하더라고요. 아 너무 착해요. 아니에요. 아 청아 씨 더 잘 될 거예요. 아니에요. 대박나. 네. 네 그리고 우리 비차관사민 예성자연 티 마미손 폴킹 또 크리스폴 등등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 아티스트까지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또 내가 콜라보를 해보고 싶은 가수는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 전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저라고 또 언니라고 또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영광이죠 진짜로. 네, 아
폰클래스 네. 완전 받아야 돼. 청아, 나도 너야. 와, 도망가 아직 가야 돼. 아, 너무 부끄럽다. 아, 진짜 부끄럽네요. 아. 연지건지 네, 완전히. 아, 진짜 부끄럽네요. 아, 네. 오늘 이 스튜디오 아니 지금 너무 덥습니다. 아, 너무 덥고요. 지금 여름 같아요. 예, 여름 같아요 지금. 예. 그 오늘 이다희님 아 언니래 깍 언니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전 청아야라고 했고요. 오늘 나의 TMI는 또 아 언니라고 또 부를 수 있어서 네, 행복했다고. 네. 에, 저도 오늘 청아 씨 만날 수 네.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청아야라고 부를 수 있어.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네. 네 질문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5858님께서 부부싸움으로 냉랭한 찬 두 귀염둥이 웬디씨 청아씨 덕분에 깔깔깔 기분 좋게 웃게 되네요 히히 라고 아유 다행. 또 사랑하니까 또 싸울 수 있는 거고 또 한 거죠 뭐 애정이 있어서 네 애정이 있어서 또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거지 애정 없어봐요 사랑싸움 네 사랑싸움 또 화해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아 그리앱의 Dream of You Your body keeps me awake But I say nothing You say nothing 네, 청아글 위협의 Dream of You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영스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들 볼게요. 이하은님께서 뭐야 뭐야 둘이 귀여워 언니 하고 청아야 뭐야 뭐야 아... 제가 진짜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는데 네.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까 청아 씨도 얼굴이 바로 빨개지는 타입이시죠? 네, 완전히 빨개져요. 네, 서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목폴라까지 입어가지고 오늘 둘 저는 네, 덥네요. 네. 또 8957님 네 완디 오늘 폴라티 입은 거 좀 후회할 것 네. 같아요. 맞아, 또 많이 더 더워 보인다고. 예,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네, 부끄러운 말 하니까. 예. 까까까까. 그대 시련님께서 청아 언니가 라치카 가비 언니 얼굴만 보면 빵 터져서 안무 바뀐 걸로 유명한데 가비 언니와 작업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일화가 또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이번에 에피소드 없었어요? 이번에 또. 이번에는 리안 언니가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리안 언니가 디렉팅을 맡아주셨고 보통 가비 언니랑 마주치는 그렇게 리안 언니가 디렉 보면은 네. 가비 언니가 댄서로 해주시면은 네. 이렇게 마주치게끔 해요. 네. 이렇게 활짝 웃었으면 네. 좋겠나 봐요. 이렇게 네. 웃겨가지고. 아~ 근데 이제 그때 데뷔 초인데 이 썰이 네. 그때는 가비 언니랑 또 이제 제가 또 우리끼리 또떠니라 부르는 분이 네. 또 계신데 그 둘이 너무 웃긴 네. 분들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있었는데 네.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못 돌리겠구나. 네, 양쪽에 계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안 보고 이제 그냥 이렇게 궁뎅이를 보는 걸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네. 사선으로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헤이 청아. 네 맞아요. 헤이. 아 마요자 HH님이 네 팬들이 몇 년째 청아 콘서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아니 꼭 해야 합니다. 구상해놓은 컨셉이 있을까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청아 단콘이라고. 네. 아 우선은 맞아요. 뭐 진짜 꽉꽉 채워서 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 그래서 선공개를 많이 한 것도 있어요. 뭔가 비디오성의 작업물들을 많이 내고 싶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뭔가 단콘을 한다 하면은 비디오가 있는 곡과 안무 를 보여드리는 것과 네네네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수록곡을 보여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을 그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정규고 한데 우리 비디오 많이 내자 많이 내주세요. 제가 쫄랐거든요. 네. 해가지고 많이 내주셨는데 이제 성공이 너무 많이 한다고. 근데 이게 단콘에서 빛을 발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 단콘을 위해서 계획적인 네 나름 계획이었어요. 좀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래도 멀리 만족합니다. 미래를 보는 우리 청아씨입니다. 아, 먼 미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또 문희윤님께서 청아언니, 완디언니 곡 크리스마스잖아요. 둘이 캐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아언니 혹시 크리스마스 계획 있나요? 크리스마스 계획? 혹시 연말 혹시 무대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없기는 한데 뭘 하겠습니다. 생각해볼게요. 지금 갑자기 막 만드시나요? 먼 기회, 그치, 먼 미래를 보시는 우리 네. 청아씨. 급하게 좀 회의를 들어가 보든지 할게요. 아, 네. 지금
여기 뱉으시는 건가요? 네, 뭐라도 할게요. 아, 네, 뭐 알겠습니다. VM 짧게라도 아, 뭐라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나나나 291님께서 네, 저언니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해주세요. 아니 요새 듣는 노래라던가. 사실 정말 솔직하게는 전 요즘 제 5집곡들을 조금의 스포가 있다면은 그 다음이 5집이잖아요. 그 다음 앨범 곡들도 네. 같이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만큼 제 리스트를 다 듣고 있어가지고 미리 듣고 또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별아랑도 느끼겠지만 제 추천곡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플레이리스트 공개해달라고 하셨던 거구나.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네 드릴게요. 제 팬카페든 어디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제 곡밖에 생각이 안 나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벼랑님들이 네. 이해해 주실 겁니다. 감사해요. 네. 곽성진님께서 청아님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이 있나요? 라고. 저도 이게 늘 항상 고민인데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좋은 분들 만나고 야. 좋은 에너지 받고 또 야식 먹고 야. 그런 거? 소소하게? 치킨 꼭 네. 내가 시켜줄게. 내가 보내드립니다. 아니요. 오늘 언니 제가 호랑이 치킨은 제가 언니한테 아 내가 치킨 내가 사줄 거예요. 걱정 마요. 내가 오늘 치킨 내가 쏩니다. 아유, 내가 먼저 내가 쏠게요. 아유 내가 찜. 네, 1412님 킬링 영상 봤어요. 우리 청아 헤이신고 찍었던데 발목은 괜찮아요? 추우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아우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지 짧게 찍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챌린지로.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라치카 언니들이랑 했는데 네. 미즈 힐을 미즈가 선물해줬었던 힐을 신고 찍었는데 미즈 힐이 이제 그 뭐지 힐 댄스 슈즈여가지고 네. 네. 발목 훅 잡아줘요. 잡아주는. 네, 그래가지고 되게 편했어요. 오, 네, 힐 또, 댄스. 또 우리 청아 씨가 뭔들 또 다 잘하시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제 힐 신고 잘 못하는데 미즈 힐은 편했어요. 오 네. 좋습니다. 또 서연아님께서 네 청아님 다른 가수분 노래 중에 이건 나만의 색깔로 퍼포먼스 해보고 싶다 하는 노래 있으신가요? 나중에 꼭 커버해보고 싶은 곡이나요? 궁금합니다. 오. 어허 워낙 그냥 다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고 너무 먹었었어가지고 네. 다른 남성 솔로분들의 네. 무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커버곡은 제가 노래 실력을 나중에 키워서 언니의 곡을 도전을 아닙니다. 충분히 해보고 충분히 싶기도 해요. 충분히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위로가 되는 힐링의 네. 곡이라서 많이 들었잖아요. 또. 아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또 이다희님 청아니 앞으로 해보고 싶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장르가 있나요? 너무 많죠. 오! 내년을 한번 많이 지켜봐 주세요.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성화 씨는 매번 나올 때마다 새로워서 너무 좋아요. 약간, 감사해요. 뭐가 나올까? 또 새로운 게 있나 하는데 또 새로워요. 너무 신기해요. 열심히 네. 찾아볼게요. 박희연이 완디, 청아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화면에서 허니버터 떨어져요. 죄송합니다. 아, 그 보이나요? 죄송하지만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청아야! 좋아한다. 저도 사랑합니다. 아 어떡해. 나 왜 오늘 목폴라 입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장미혜수님 거 읽어주세요. 네, 영수 진짜 알차다. 네. 앨범 스포와 떡밥까지 네.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요. 또 6시에 신곡 내주시고 또 요일에 밥을 찾아와주시고 또 앨범 스포에 떡밥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절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성원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제가 앨범 스포는 또 여기서 처음 왔는데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수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봤고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문자가 또 와 있는데요. 임나영님께서 오늘 청아에 감사합니다.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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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 진짜 감사합니다 하려고 했죠. 하정아 씨. 습관이기도 한데. 아 이게 진짜 감사 해서 오늘은 100번 채운 것 같아요. 보통은 한 30번 정도인데. 아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쇼마 씨 진짜 아유, 제가 감사드려요. 근데 김나정님 후 엘사와 하울 둘만의 세상을 위해 완소들이 눈치 있게 빠져줘야 되나 싶었어요. 아니요 뭐 아, 괜찮아요. 같이 함께해서 더 즐거웠어요. 아, 좋아요. 진짜 같이 함께해서 예,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 오늘 만남 해피니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아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너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아 진짜 언니랑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소중했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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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미가 나온 날이어서 또 언니랑 또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오늘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저야말로 너무 감사드리고 2018 스페셜 DJ 이후로 또 청아 씨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DJ가 된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더 저한테도 더욱 더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자주 네. 봐요. 저희는 그럼 3부 끝곡으로 우리 청아 씨 별아랑 준비했고요. 전 4부 남의 사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아 씨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